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장거리를 마치고 겨울 내에 모셔두는 그런 봉인이라는 걸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봉인이라는 걸 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크 브랜드에서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무상 정기점검 서비스를 통해서 그 기간에 수리를 하게 되면은 뭐 부품비를 20%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임을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BMW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을 무상점검이죠. 그런 걸 하고 할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즌 시작되기 직전에 오프닝 투어와 동시에 뭐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. 뭐 정비료를 20% 할인해 준다든지 부품값을 20%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기준으로 뭐 엔진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 밸브 간극 점검이란 걸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왠지 차가 달라진 것 같고 출력도 좋아진 것 같고 악셀 반응도 빠릿빠릿하고 막 그러거든요. 거기서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.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엔진 부분을 쳐다보고 있다가 하단부를 이렇게 슬쩍 봤는데 오일이 약간 묻어나는 겁니다. 아마도 이게 그 엔진을 교환하는 그 밸브 간극 점검 정비 기간에 발생된 누유였다면 아마 그걸 하면서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. 이쪽에 누유가 있으니까 실을 교환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근데 그런 말 전혀 없었고 그 전에도 무상점검을 넣을 때 정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연식 대비해서 누유도 하나도 없고 문제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뽑기를 잘한 건지 관리를 잘한 건지 아니면 제가 과한 가속이나 감속 뭐 아니면 과한 주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내구성이 좋게 느껴지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누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일단은 안심하고 계속 탔죠. 근데 그 밸브 간극 점검을 마치고 나서 매침이 아니고 비침이 약간 발생하는 겁니다. 뚜껑을 열었다 닫았으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묻어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걸레로 좀 닦고 휴지로 좀 닦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주행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번에는 촉촉하게 나오는 거예요. 기존에 엔진 오일에 먼지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떡져서 묻어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새 엔진 오일이 나오는 듯한 촉촉한 엔진 오일이 발견돼요. BMW 모토라드 제가 정비한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. 정비를 마친 후에 엔진 오일이 누유가 발생하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뭐 예상했던 답변이죠. 뭐 한번 조여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이 검정색 이 뚜껑하고 본체를 연결해주는 이 실이라는 게 있어요. 고무 실이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연식이 있으니까 노후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실을 갈아보자고 합니다. 좌우 한 세트고 제가 검색해보니까는 밖에 있는 거가 좌우 한 세트가 33불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조그만 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몇 불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두 개를 합치면은 한 7만 원 정도, 7,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공임이 시간당 아마도 한 3만 5천 원, 4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? 그 정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엔진을 30분. 그러면 그 30분에 대한 정비 공임, 책정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갈고 넣고 하면은 뭐 1시간, 천천히 해도 1시간, 뭐 민첩하게 하는 사람은 30분이면 되거든요.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조여보고 누유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아마도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간단한 정비라서 직접 작업을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말이 쉽지 자가 정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나 준비를 많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쉬운 정비라고 하더라도 공구를 또 사야 돼요. 공구 사야 되고 뭐 그것밖에 없구나. 이거 정비할 때는 공구만 사면 됩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공구를 사자니 공구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쓸거 감안해서 돈 10만 원어치는 사야 될것 같은데
공임이 3-4만원 정도면은 인정할 만한 수준 아닙니까? 내 손에 기름 안 묻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음번에 뭐 엔진오일 갈거나 아니면 아 엔진오일이 아니구나 다음번에 만키로에 도달해가지고 밸브 간극점검 할 때 그때 그냥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내 차처럼 정비하진 않지만 한번 보면서 아 이거는 경화가 돼서 휠 같은 게 경화가 돼서 이거 교체하는 게 좋겠다 혹은 누유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아쉽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데 뭐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들은 그게 이게 뭐 중간에 닫으면서 이물질이 끼면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었다가 잘 닦아서 한 번 더 닫으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 지금 저 방금 정비 마치고 나왔습니다. 확인을 해봤는데 한 군데에서는 볼트 부분에서 좀 새는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실에서 새는 게 맞다고 하네요. 적정 토크를 조여봤는데 토크는 적당하게 다 조여졌으니까 아무래도 실이 문제가 맞다고 하네요.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조여가지고 좀 밀착시킬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아 그거는 너무 강하게 조여버리면 또 볼트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서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해서 강하게 조이진 않고 문제없는 수준이고 그냥 타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냥 타시다가 다음번 정비할 때 교체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난 것 같아요. 왜냐면 무상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정비 할인 기간에 하면은 저 역시도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수리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R엔진 같은 경우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엔진 오일이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렇게 평평할 때는 엔진 오일이 막 넘실넘실 되는 정도여서 거기서 이렇게 엔진 오일을 세고 그럴 만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하셔가지고 뚝뚝 세고 막 이런 정도면 오일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세면은 당장 수리를 하겠지만 뭐 신발에 튀지 않을 정도 약간 묻어가지고 나오는 정도 요 정도면은 그냥 타라고 해서 저 역시도 뭐 다음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크로 그리고 자동차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여행 포인트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찾아뵙겠습니다. 저와 함께 여행 같은 인생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